코딩 실습에서 헬스 모듈입니다. J로 시작하고 있죠. 헬스는 주소가 health.openac.ai 해서 이 사이트로 오면 됩니다. 건강이죠. 한자로 굿셀근자가 헬스. 왼쪽에 다양한 이 코드라든가 화이트페이퍼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헬스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 좀 드려야 되겠죠. 헬스. 요거는 한국어로 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육도시의 시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교육도시, 그죠? 교육도시의 시민, 학생 그리고 관광객들의 위생과 건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교육도시의 보건정책 기본은 보건정책의 기본, 그러면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물론 당연히 AI 모듈을 씁니다. AI 시스템을 씀으로 해서 누가 언제 어떤 질병이 생길지,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이 생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거죠. 하고 준비하는 데 집중.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질병이 생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상당히 쉬운 모듈입니다. 이거는 AI 모듈 중에서도 상당히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왜냐하니까 대개의 질병은 우리 DNA 쪽에서 이미 다 사전에 한 90%는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DNA의 유전적이죠. 유전이 있고, 그리고 가족력 있고, 그리고 생활습관,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하는 생활습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지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5년 이내에 어떤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 10년 이내에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개개인에 대한 예측은 오차가 커지면 오차가 크죠. 그러나 전체로서는 보면은 전체에 대한 예측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차가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의 적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훨씬 현재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개체와 전체의 차이점인데, 이 AI 모듈은 개개인,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것과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니까 내가 앞으로 뭐 출세를 할지 어떻게 될지 개인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틀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전체 시민, 한국 국민 전체를 보고 한국 국민 전체가 5년 이내에 어떤 질환의 발병률이 얼만큼 올라가겠다, 뭐 당뇨병 환자가 얼만큼 늘어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전혀 다른 주가 흐름하고 질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 모듈에서는 이 교육도시 시민 전체 개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어떤 향후 어떤 질환이 발생하고 어떤 것이 어떤 도시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준비를 집행하는 것도 큰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AI가 이 기존의 확률과 다른 점, AI와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과학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과학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이언스는 이게 확률이고 전체를 항상 다루는 부분, 전체에 대한 예측과 통계가 되는데, 이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체에 대해서까지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개체에 대한 예측과 통계, 특정 개개인, 그렇죠? 특정 개개인이 앞으로 어떤 질환이 있을지를 딱딱 집어내는 것이 데이터 과학에서 AI로 넘어가면서 현재 발전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금강모듈에서 물론 데이터 과학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많이 쓰여야 되고 아직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훌륭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AI로서 좀 더 진보된 데이터 과학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헬스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더 언급하자 그러면은 또 찾아가는 의료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데 기존의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죠. 그죠? 그런데 AI 도시는 병원이 환자에게 가는 시스템. 병원에 어떻게 환자에게 가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모바일 하스피털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모바일 하스피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금 보면 여러분 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목욕 서비스 이런 게 있어요. 가는 목욕 서비스 혹은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것이죠. 도서 버스나 이런 걸 개조해서 도서관 형태로 해서 마을마다 다니는 거. 목욕 서비스는 어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이동 목욕차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게 이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눈에 곧잘 띄잖아요. 마찬가지 현재로서는 모바일 하스피털을 볼 수 없지만 우리 교육도시에서는 모바일 하스피털, 찾아가는 병원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의료, 도시 내의 시민과 학생과 관광객들을 위한 건강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성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병원과 도시 내 병원이죠. 도시 내의 병원 의료 인력 및 장비, 그죠? 장비를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 중앙제 시스템 이게 바로 헬스 모듈, 헬스 스프입니다.